아시죠? 우리 그거 할 때 다 같이 오른손을 안에 넣고 오른손을 밖에 내고 이런 활동 해봤었는데요. 오늘 우리 킨더뮤직에서는 루비루라는 또 재미있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호키포키랑 비슷한 그런 활동이라서 아이들의 어떤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식하고 또 그 각 부위를 명명하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그런 발달에 필요한 활동이랍니다. 자, 이 노래 먼저 악보 보시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재미있는 노래지요. 이 노래는 후렴구 같은 Here we go, Ruby Lou. Here we go, Ruby Light. Here we go, Ruby Lou. On a Saturday night. 요 부분은 요 부분이 A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방 전체를 걸어 다니면서 둥글게 도는 활동으로 우리가 움직여 볼 거예요.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곡의 형식은 말하자면 A, B, A, C, A, D, A. 혹시 음악을 좀 아시는 분은 바로 론도 형식의 음악이죠. 자, 그래서 A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뱅글뱅글 돌면 되고요. 1절, 그러니까 B 파트는 I put my hands in. 손 두 개 다 안으로 쏙 넣고, 그 다음에 뒤로 쏙 뺐다가 막 이렇게 흔들고, turn myself about. 이렇게 제자리에서 뱅글 도는 게 1절. 2절은 발 하나를 안으로 쑥 넣고, 그 다음에 발 하나를 뒤로 쑥 빼고, 또 제자리에서 뱅글 도는 것. 그 다음에 3절은 몸 전체 jump in 하는 거예요. whole body in and whole body out. 한 다음에 turn myself about 이렇게 하는 활동이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안으로 밖으로 신체를 이렇게 두거나 몸 전체가 이렇게 안으로 훅 들어가고 뒤로 나가고 이렇게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사를 활용하는 이런 활동들은 아이들의 공간 지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뭐 안으로 넣는다든지 발을 안으로 넣는다든지 혹시 어머님이 좀 더 응용해서 뭐 어깨를 안으로 넣는다, 머리를 안으로 넣는다, 뭐 팔꿈치를 안으로 넣고 밖으로 넣고 이렇게 좀 더 확장 활동을 하게 되시면 아이들이 신체 기관에 대해서 레이블링 하는 그런 신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한 18개월 이후의 아이들부터는 정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랍니다. 자, 음악과 함께 우리 같이 놀아볼게요. Here we go, Ruby Lou. Here we go, Ruby Light. Here we go, Ruby Lou. All on a Saturday night. 같이 손 안으로 in.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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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myself about. Oh, here we go, Ruby Lou. 크게 또 돌아요. Here we go, Ruby Lou. All on a Saturday night. 이번에는 발을 안으로 in, 발 밖으로 out. And shake, shake, shake. 제자리 한 바퀴 삐까르르. Oh, here we go, Ruby Lou.
go, Ruby Light. Here we go, Ruby Loo. All on a Saturday night. 자, 우리 몸 전체가 jump in. 밖으로 out. Shake, shake,